이번에는 미스터 트롯이죠. 미스터 트롯 최고의 수혜자가 아닐까. 누구냐면 임영웅 씨 아시죠? 1991년 6월 16일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평생 알 수는 없는 것 같아. 평생은 알 수 없어도 보면 10년, 향후 10년 사주에는 평생 먹을 게 있단 말이야. 사주에는 어디 가서든지 그래도 인정받고 전성기는 계속 노래는 하면 할수록 이분은 더 모르겠네. 깊어진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올해 올 내년에 뭐 10년까지는 그래도 탄탄하지 않나. 그런데 한 3년쯤에서 몰라 반대파가 또 나오지 않을까. 임영웅 씨를 갖다가 또 너무 또 뛰어넘으면 안 되니까 3년 꼽이 좀 3년째 됐을 때 움직였을 때 잠깐에 흔들렸다가 임영웅 씨는 깊어져 자꾸 노래가 깊어지고 한이 깊어지고 사람 인간들도 한 섞인 그 목소리가 나와야지 반소리가 됐든 우리는 이런 무성이 됐든 그 한이 품어져서 나와야지 그 진짜 노래 같지 않나.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임영웅 씨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나.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. 어쨌든 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얕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. 그리고 너무 어쨌든 임영웅 씨는 몰라 이걸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. 더 많아지면 많아지겠지. 더 잘 된다? 더 잘 되죠.